안녕하세요, 모델 진진입니다. 청담샵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거. 와, 나는 Y2K의 Y자도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 1,000원짜리.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건 무슨 안경이야? 와, 진짜 이쁘다. 안녕, 뮤드 제이포입니다. 안녕.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항상 저만 나오면 지루하잖아. 이제부터 한 분씩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제 뻔한 아이템 말고 저의 특별한 게스트분들의 대체 그들은 무엇을 쓰는지, 그들의 핫한 아이템은 뭔지 뒤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가 누군지 우리 뮤드 궁금하지 않아요? 악물 안궁이면 말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얍! 우리 3C 아라 뮤들 모델 진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모델 진진입니다. 안녕! 진진 언니가 3C 경력이 몇 년 되셨죠? 4년 됐습니다. 와, 진짜 우리 3C 피드 보면은 진진 언니 사진 엄청 많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팔로워가 인스타 보니까 31만. 31만이나 돼요. 내가 몇만 명이나 따라잡아야 돼? 진진 언니가 어떤 아이템을 쓰는지, 얼마나 핫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미우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오늘 좀 바리바리 챙겨왔어요? 네, 제가 4년 동안 또 3C에 있으면서 제가 3C에서 썼던 제품 중에서 정말 좋았던 베스트 제품들을 좀 모아왔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아이템 박스를 또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좀 가져왔는데 진짜 이쁘다. 너무 귀엽죠? 요즘에 또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들이 또 가방에 다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거 리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거는 예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귀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좀 핫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가방에 달았습니다. 진진님 피드 사진 보면은 이 리본 아이템 달고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가방은 어디 제품이에요? VVV라는 브랜드 같은데, 근데 가방 안에 되게 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파우치를 여기에 담아왔습니다. 어, 3C다. 쿠션, 립, 헤어핀. 아,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언니가 저번에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 3C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 맞아요. 저는 4년 동안 3C에 있어가지고 거의 제품이 다 3C예요. 진짜로 쓰고 있더라고. 찍었잖아. 어, 제가 순간 포착했어. 이거 미우들한테 이거 보여줘야겠다 해서 3C 립 바르고 있는 걸 제가 찍어놨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저도 이거 미우들한테 추천하고 싶었어.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돼요? 퍼스널 컬러 안 해봤는데? 삐! 그냥 예쁜 걸로. 제 파우치를 한번 털어볼까요? 어, 네, 파우치 털어줄게요. 쉬머 메이크업 픽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픽서예요. 픽서인데 안에 이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픽싱도 더 잘 되고 좀 광도 올라오는 정말 꿀템입니다. 메이크업 끝에 이거를 하면은 메이크업 정말 오래가요. 오늘도 했어요? 네. 아, 어쩐지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 저도 좀 뿌려주세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가운데 컬러를 정말 많이 사용해서 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청담샵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오. 제가 3C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그런 섀도우 제품입니다. 메이크업 할 때 어디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 중요한데 요즘에는 좀 뭔가 눈에 힘을 빼고 블러셔랑 립에 포인트 주는 걸 좀 좋아해서 제가 거기에 또 어울릴만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센스가 장난 아니야. 아, 이거 3C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블러쉬 모노핑크 제품인데요. 이거 진짜 예뻐요. 지금 두 통째. 블러셔 다 쓰기 힘들잖아요. 진짜 그럼... 끝까지 다 쓰고 최근에 또 구매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 그럼 거의 4년째 이거밖에 안 썼다는 건데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눈 밑에 저는 제일 많이 블러셔를 하고 좀 특별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여기랑 뭐 코끝에도 해주고 여기도 한 번씩 발라주고. 요즘 트렌드잖아. 맞아요. 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좋지.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완전 눈 밑으로 이렇게 해도 뭔가 울먹울먹한 그 느낌이 되게 예뻐요. 근데 여기다가 언니가 아까 추천했던 요거 같이 쓰면 너무 예쁘겠다. 맞아요. 이렇게 또 조합이 추천드리는 꿀잼입니다. 언니 근데 3C 이제 너무했다. 3C 그만! 미우들이 너무 지겹겠다. 이제 다음 찐템을 보여주세요. 이제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많은데 이건 제가 평소에 차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인데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고 있는 안경이랑 선글라스부터. 너무 좋아. 빅시크가 유행이라고.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동묘에서 3만 원 주고 구매한. 언니 나 이거 피드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그쵸? 뭐 저 한번 써봐도 되나요? 저도 느낌 나오는지. 언니 한번 사진 포즈 한번 추천해주세요. 좀 시크하게 표정.
아, 그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동묘에서 빅시크 셀카용 안경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고급 라인으로 가서 핫템이 또 미유미유다. 안경.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촬영 끝나고 놓고 가세요? 이건 좀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딱 쓰고 살짝 옆모습에서 보여줘서 미유미유를 살짝 보여줘야 또 간지가. 아, 그러면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이렇게만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아, 맛있다. 아, 이렇게. 맛있다. 언니가 한번 써주세요. 모델은 모델이다, 진짜. 모델 타임. 근데 이거 지금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 매장에서 구매하긴 했는데 아직 있긴 있더라고요. 셀럽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다. 셀럽이 되려면 미유미유를 구해라. 구해라. 제이미는 셀럽이 못 된다. 제이미는 미유가 있다. 미유미유. 다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젠몬 선글라스인데요. 너무 예뻐. 저는 유행을 따라가려면 젠몬 신상을 따라가라. 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젠몬 가면 신상이 뭐죠? 물어보고 신상을 구매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멋있다. 트라이? 아, 나 이거 웃길 것 같은데 진짜. 오, 너무 예쁘잖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안경템인 것 같은데. 핫한 안경은 언니가 다 가지고 계세요? 요즘 핫한 카일리 제너님의 피드에 있는 이런 또 보잉 안경이 또 유행이 오려나 봐요. 이건 또 무슨 안경이야? 홈포드 제품인데 이게 원래 선글라스인데 제가 알을 바꿨어요. 이렇게 뿔테로 쓰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힙하다. 너무 빨라, 유행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안경인데 지금 유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 유행은 돌고 돈다. 그리고 또 요즘 핫한 디카. 이건 또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말 제가 15년 전에 쓰던 디카가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언니 피드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산 게 아니고 다 집에서 쓰던 거 옛날에 어릴 때. 와, 나는 Y2K의 Y자도 따라가지 못한다 진짜. 온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히면 어떤 느낌이요? 사진이 요즘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감성의 색감이 나옵니다. 진지님 피드에 Y2K 느낌으로 찍힌 사진이 이걸로 지금.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셀카봉. 아, 근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셀카봉도 제가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돌릴 수가 있어서 거치대로 사용을 하는 건데 다양하게. 진짜 겁나 유용하겠다. 제가 렌즈 정보를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 오늘 렌즈 정보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렌즈를 또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렌즈미 모델을 또 오래 했거든요. 렌즈미 모델은 언제 하신 거예요? 렌즈미 모델도 5, 6년 된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렌즈는 리얼썸 초코. 렌즈미? 렌즈미. 왜 추천하세요, 이거? 저는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의 렌즈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자주 끼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자주 끼는 거는 마이피픈이라는 브랜드. 지금 눈에 끼고 맞아요. 있는 렌즈죠? 너무 이뻐. 이, 렌즈. 이 렌즈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제품인데 여기 제품들이 그 인스타 셀럽들 그 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느낌. 사진이 아니고 진짜 맞아. 실제로도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는. 아니 진짜 눈이 너무 이뻐. Y2K에 안 빠질 수 없는 줄이 어퍼. 언니 Y2K에 진심이구나. 진심이야. 나는 가짜였어. 이거 한소희 씨가 또 이렇게 한쪽 딱 끼고서는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약간 한쪽만 끼는 느낌으로. 너무 불편하잖아. 그냥 무성격.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셀럽이 될 수 있다. 핫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또 헤어밴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헤어 카테고리 나오실게요. 너무 귀엽죠? 한번 껴주실 수 있나요? 어디 제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라티제니라는 브랜드. 아, 이게 아마 신제품일 거예요, 이번 신제품.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꼈다면 요즘엔 살짝 내려서 이마를 좀 가려서 이마를 끼는 이마를 가려서 껴야 되는 거구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제가 또 다 비싼 것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이소에서 구매한 헤어밴드가 이 1,000원짜리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다이소 아닌 것 같은데? 다이소 아니네요,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색상별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네. 다음으로 이건 뭐예요? 핫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이석 거 같은데?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어떤 무드의 옷이랑 잘 어울리나요? 전 사실 약간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저는 이거 하나 딱 쓰고 싶어요. 진짜? 핀터레스트에 나온 언니들이 비키니 입고 이런 거 딱 하나 써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화하는 쉽지 게 쉽진 않은데 이걸 쓰고 딱 사진 찍으면 되게 예뻐요. 언니가 이쁘죠. 넘어갈게요. 조금 핀들이 있는데 아, 이거 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쁘지. 최근에 구매한 헤어핀인데 분홍색 원피스랑 입어도 되게 이쁘겠다. 다가오는 봄에 원피스 입고 하나 딱 찝어주면 러블리. 힙한 옷에도 은근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믹스 느낌. 매치하는 듯 맞아. 느낌으로. 아, 이런 건 느낌이 온다. 아까 그 모자는 솔직히 난해하셨어요.
어디든 언제든 할 수 있는. 이건 어디다 달더라? 밥 묶음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니가 리본을 좋아하시네.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사실 쿨박스에 있었던 리본인데. 머리 이렇게 다나? 맞아요. 머리 그냥 묶을 때 그냥 포인트 컬러를 좀 주고 싶어서 이것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신발끈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행이잖아요, 레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헤어에다가 그냥 묶어주려고 하고 다니고 있는. 어떤 신발끈 달아요? 그냥 머리 묶고 위에다가 이렇게 리본 묶어가지고 이렇게. 오! 힙해, 힙해. 알고 보면은 신발끈이라는 신발끈? 거. 그리고 이것도 리본인데요. 이거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딱 찔러서. 양쪽에도 달고 이러면 되겠다. 맞아요. 귀엽다. 푸르미 같아. 푸르미? 푸르미 몰라요, 언니? 캐릭터? 아, 내가 너무 애엄마였어. 나 애엄마 티났어. 저 이거 달고 얘기할게요, 이제. 좋아요. 이렇게 하고. 어머, 괜찮네요. 다음은 또 헤어 제품. 이거 언니 오늘 달고 얘기해주세요. 빨간색이랑 좀 괜찮은데요? 저는 보통 이거를 이렇게 밑에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살짝 위로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게 요즘 트렌디한 느낌? 약간 무신사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3C 아이브로우 픽스로 나온 제품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또 헤어에 좀 많이 사용을 해요. 헤어 잔머리 픽서. 맞아요, 잔머리 픽서. 고정력이 좋던가요? 고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다음! 이건 뭐예요? 이것도 헤어핀이에요. 포인트 핀. 컬러로 언니가 핀으로 되게 스타일링 포인트를 많이 주시나 보다. 약간 옷은 그냥 평범하게 입고 포인트를 하나씩 주면은 힙함이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핀인데요. 왜 이렇게 하는 족족 잘 어울리지?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핀입니다. 하나만 해도 예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귀엽고. 헤어 제품이 이렇게 끝이 났고 3C 파우치에다가 빠지지 않는 그녀의 경력. 그냥 컬러별로 이렇게 모아서 옷에 맞춰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헤어핀인데 샤넬 헤어핀인가요?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약간 느낌 있다. 샤넬이라서 느낌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동남아 야시장 옷 느낌인데요? 아, 거기서 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그때 코디에 따라서 연출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언니의 파우치를 털어봤는데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눈눈눈눈눈눈. 아,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제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파우치 털이를 했는데 우리 미우들 앞에서 너무 뻔한 아이템 가져오고 이렇게 미우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선서 외쳐주세요. 자, 손 앞에 보이는 선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게스트들 모두 다 읽으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게스트로서 명예롭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 나는 오직 진실만을 대답할 것입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나는 솔직히 오늘 가져온 아이템 중에서 찐템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 긴장돼. 어? 트루. 오, 역시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다음 카메라보다 실물이 별로다. 아니요. 언니 약간 눈빛이 잠시만 0.1초 약간 느렸어. 실물 더 예쁘다. 트루. 진짜로 실물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 진진은 카메라보다 실물이 낫다. 아, 그래도 내가... 사진이 낫지 아무래도. 응? 사진은 그래도 보정도 들어가고 사진이 더 예쁘다. 아니요. 아니요. 사진이 아무래도. 진짜 겸손하세요. 진진 본인은 쐐기꾼이다. 쐐기꾼까지는 아니지 않나. 오. 아니요. 긴장돼. 오.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고장난 거 아니죠? 와. 선물 있나요? 없습니다. 네. 찐템까지 소개해주시고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미우들을 위한 꿀팁까지 전수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마드 진진께서. 제가 보기엔 진진님이 피드가 진짜 기깔나잖아요. 미우들에게 또 딸깍 꿀팁을 살짝 좀 던져주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모델 7년 차로서 오! 제가 셀카 찍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빛이 진짜 중요해요.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얼굴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은 정면으로 받았을 때가 예쁘다. 그리고 가장 예쁜 거는 자연광이다. 자연광이 진짜 예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낮에 사진 찍는 게 확실히 진짜 예뻐요. 밤에 찍는 것보다는. 그러면 밤에 찍을 때 예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레쉬를 좀 활용하면 좋죠. 아, 후레쉬를 무조건 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좀 요즘 감성으로 힙한 느낌이. 힙한 느낌으로. 두 번째는 배경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이 주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좀 옷에 맞춰서 좀 배경을 보는 편인데 내가 오늘 좀 힙하다. 근데 뭐 레스토랑에서 찍는 것보다는 무드에 맞춰 서 있는 그런 배경이랑 찍는 게 또 사진을 잘 나오게 하는 꿀팁이다. 오늘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러우면서도 힙한 느낌이잖아요. 그런가요? 이런 룩은 하이디라오 룩이 아닌가. 하이디라오 밥 사기로 했거든요. 밥 먹기로 해서.
자는 거잖아요. 아이디라고 갑시다.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잘 합니까? 각도는 정면으로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후면으로 해서 0.5배 줌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또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 그리고 약간 후면으로 해서 프레쉬를 또 키면 되게 힙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말씀드릴 게 있다. 프레쉬를 킬 때는 어두운 조명에서 프레쉬를 딱 켜야 그 감성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고 보정은 아이폰의 그 색감을 좋아해서 색감은 보통 만지지 않고 튠페이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얼굴을 살짝씩 이제 왜곡된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잡티 보정이랑 이런 거를 합니다.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 필터가 예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필터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딱 올리기 전에 좀 맞는 무드를 골라서 설정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인스타 필터 중에 최애 필터가 뭐예요? 이거 페이드. 맞아요. 이거 이쁘다. 옛날에는 좀 저도 인스타그램 필터가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예쁜 필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꿀템을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혼자 셀카를 찍고 있는데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광각 모드로 설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에 꽂아서 0.5배 줌을 해주면 우와! 완전 이쁜데? 이거 그 물고기 어학렌즈 요즘 그런 느낌 아닌가? 맞아요. 오! 오! 좀 해야 약간 이렇게 힙한 느낌으로다가 오늘 이렇게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이웃들한테 우리 진지님이 본인의 핫템들을 팁들까지 알려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지님? 생각보다 시간도 엄청 빨리 가고 너무 재밌었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반기 때쯤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미우들 말만한 제이미포유 그리고 핫템이 너무 많았던 진지님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녕!